전 영상에서 끊겨서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하는 건 오스트레일리아의 에디아카라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야. 이 지역에서 발견된 해파리 해면 등 성캄브리아 시대 때 발견되는 대부분의 화석들은 생물들은 세균이거나 이렇게 해파리 해면 다세포 생물 등의 화석입니다. 화석. 그러니까 아직은 뼈가 있는 그런 생물로의 진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바로 이제 고생대와 중생대로 좀 넘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너무 높다. 고생대로 가보면 기후는 대체로 온난화였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다. 성캄브리아 시대랑 똑같죠. 똑같아서 선생님도 아까 기후 얘기할 때는 대부분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그 다음에 수력분포에서는 정말 문제에 잘 나오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말기에 모든 대륙이 뭐야? 초대륙, 즉 판게아를 형성하였다. 고생대 중기 때는 별다른 특징이 없는데 고생대 말기로 가면요 판게아라고 하나의 모든 대륙끼리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야 지금. 이런 게 언제? 고생대 말기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아까 성캄브리아기 캄브리아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고생대는요 그 안에 캄브리아기, 뭐 오르도비스기, 대분기, 뭐 등등등 있는데 고생대 가장 맨 끝에 있는 기가 무슨 기냐? 페름기야. 그래서 고생대 말기를 페름기 말기, 페름기 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페름기 말 때 판게아가 형성이 돼. 판게아가 형성이 되는 게 정말 그 지구 역사상에서는 되게 큰 일이에요. 그러면 일단 고생대 보면 초기에 생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성캄브리아 시대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시기. 왜? 개체 수가 적고 뭐 단단한 부분이 없었고 등등등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생물 수가 없었다는 거야. 생물이 거의 없으니까 단단한 부분에 가진 생물이 거의 없으니까 아직은 그때는 화석이 발견될 수가 없었는데 고생대 때부터 생물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고생대 때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라 그때쯤에 생물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그때부터를 고생대라 하는 거야. 그냥 그때부터를 고생대. 그래서 생물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거 우리가 뭐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화석 수가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화석 수가 증가, 화석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되게 우리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해서 뭐라 부르냐면 캄브리아기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캄브리아기 폭발이라고 하면 화산 폭발 같은 게 터지는 게 아니라 생물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걸 보고 우리는 캄브리아기 폭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육상 생물이 출현을 해요.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뭐가 출현했다고 했냐면 최초의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을 했다고 했어. 그치? 근데 아직 땅에선 생물이 살 수가 없었어요. 왜? 뭐가 없어서? 그치? 오존층이 없어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고생대 때는 산소 농도의 증가로 인해서 오존층이 두꺼워져서 뭘 막았어? 자외선을 차단하였기 때문이다. 자외선을 막아줘야지만 육상에서, 육지에서 생물이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엄청나게 생물들이 많이 태어나고 육상 생물이 출현했는데 또 말기에는 대멸종이 있어요. 말기에는 항상 대멸종이 있습니다. 성캄브리아 시대를 제외하고. 말기에는 대멸종이 있어야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근데 그 이유는 판게아를 형성했거나 빙하기 등의 원인으로 추정을 한다. 또 옛날이니까 우리가 화석으로 지질 구조 등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살았던 생물들을 보면 바다에 무척추 동물, 섬엽충, 방추충, 완종류 등이 있고 어류, 갑주어가 번성을 했다. 여기서 일단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번성과 출현이 달라요. 번성은 여기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야. 그 다음 출현은 이때 이제 태어났다라는 거지. 생겨나서 탄생한 거야. 그래서 바다에는 무척추 동물과 어류가 번성을 하고요. 육지에는 양서류, 곤충류, 양치식물이 번성을 하고 파충류, 거시식물이 출현을 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무척추 동물하고서 어류 따로 얘기하죠. 척추 동물이라고 하는 건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다섯 가지 종류. 뭐가 있냐면 어류, 그 다음에 양서류, 그 다음에 파충류,
그 다음에 조류, 그 다음에 포유류. 이게 다섯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바다에서밖에 생물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어류가 출현을 했다가 출현했다가 여기서 고생대 보면 육상 생물이 출현했다라고 했는데 오존층이 두꺼워져서 자외선을 차단해서 육상 생물이 출현할 수 있는 저 시기가 언제쯤이냐면 저 시기가 한 고생대 중반쯤이에요. 고생대 중반. 맨 처음에는 물속에서밖에 생물이 없었던 거야. 어느 시대에도 고생대. 그러다가 이제 육지로 올라가야겠죠. 양서류의 양서라고 하는 말이 양쪽에서 서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도 살고 바다에 산다는 거지. 그래서 어류에서 이제 진화하는 과정이 동물 같은 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맨 처음에 뭐야? 이렇게 이거 날개 아니야? 뭐야? 그 물고기. 진흐러미죠. 진흐러미로 헤엄을 쳐서 다니게끔 어류로의 진화가 있었는데 이제 얘가 육지로 가야 돼. 그러니까 뭐가 필요가 없어. 두 개가 필요 없어요. 아가미가 필요 없어. 아가미가 필요 없고 진흐러미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진흐러미가 뭐가 되는 거야? 우리 지금의 팔과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거의 예시로 막 이거는 여기서 나오지 않는데 실러켄스라고 하는 물고기였어. 걔는 어떤 물고기냐면 그 바다 물 속에 사는데 걔는 진흐러미야. 물고기야. 물고기인데 그 지느러미로 그 땅을 걸어다녀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 어류에서 양서류의 진화가 일어났겠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어류가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도 번성을 해요. 초반 말고 좀 중후반에. 그 다음에 식물 먼저 보면요. 이때 양치식물. 양치식물이었다가 거시식물이 출현을 하죠. 양치식물은 뭐냐면 그 옛날 사람들이 그 양치질할 때 썼던 식물이라서 우리가 양치식물이라고 해요. 장난이고요. 양치식물은요 아직 씨가 없어요. 포자로 번식하는 애들입니다. 포자라고 하는 씨. 암술과 수술이 만나서 씨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포자로 번식을 하는 애들. 대표적인 애죠. 고사리죠. 아직까지도 있어요. 포자로 번식을 하다가 얘네들이 엄청 번성을 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뭘로 지나는 거야? 거시식물. 얘는 이제 종자식물이죠. 종자식물. 종자식물이고 씨를 만들어서 번식을 하는데 얘는 씨가 바깥에 있어.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씨방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씨가 바깥에 있어요. 그럼 이제 중생대로 넘어와서 한번 볼게요. 중생대로 넘어와서 보면은 여기서 진짜 중요해요. 빙하기 없이 전반적으로 온난화했다. 대부분 비슷하다 그랬죠, 기후. 대체적으로 온난화다가 말기 빙하기. 근데 이런 없어.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계속 온난했습니다. 왜? 온실기체 양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왜 생각을 해요. 온실기체 양이 많아졌다고. 근데 이걸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영화 중에 주라기 공원, 주라기 월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스 에이지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이게 너무 옛날 애니메이션이어가지고 안 봤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공룡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 뭐라 생각하냐면 공룡이 얼어 죽었다는 생각을 해요. 공룡이 너무 추워서 다 얼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룡이 없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까요? 왜냐면 이건 근데 다 가설이에요. 공룡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고 가설입니다. 공룡이 있었다는 건 맞아. 화석이 있으니까. 근데 공룡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중생대 때는 정말 온난화였다. 주라기 공원에서요. 주라기 월드에서 주라기 공원에서 거기서 추운 날씨는 전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유추하는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반면에 얼어 죽는 거. 아이스에이지 애니메이션 보면 맹어들 걸어다니거든요. 맹어들. 걔 중생대가 아니라 뒤에 나온 신생대입니다. 그 다음에 수류폼포는요,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대서양과 인도양, 이거 바다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뒤로 또 나오거든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게아가 이제 벌어지니까, 우리 그 앞에 판구조론 배웠던 친구들, 판과 판이 멀어져요. 그럼 당연히 지각변동이 활발하겠지. 활발하고 로키 산맥과 안데스 산맥이 형성되었다. 로키 산맥과 안데스 산맥은 아메리카 대륙 쪽에 있는 산맥들입니다. 아메리카 대륙 쪽에. 그래서 이제 보면 파충류 시대가 나와요. 왜 양서류 끝났잖아. 이제 파충류가 이제 이 지구를 다 잡아 먹는 겁니다. 파충류 하면 누구예요? 공룡이에요. 공룡.
공룡의 대표적인 파충류죠. 공룡 하면은 막 티라노사우루스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 당시에 살았던 도마뱀입니다. 뱀이에요, 뱀. 도마뱀. 도마뱀인데 덩치가 진짜 개 컸던 거야. 덩치가 컸고요. 두 발로 걸어다녔던 공룡 도마뱀이 있었단 거예요. 엄청 날 큰 도마뱀. 자, 그럼 잘 봐. 도마뱀. 그 다음에 뱀. 무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막 이래. 이게 영화가 만든 허구입니다, 허구. 이게 뭔 소리냐면, 사자나 호랑이는 성대나 울림통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으아! 이렇게 울부짖을 수가 있거든. 반면에 도마뱀하고 뱀은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마뱀하고 뱀은요, 이게 울부짖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입은 벌릴 수 있겠지. 막 막 이 정도야 그냥 막 이 정도야. 근데 영화에서는 그걸 좀 더 무섭게 표현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이런 소리 냈다고 해요. 아무튼 이거는 그냥 공룡에 대한 지식이었고, 그다음 말기에는 또 당연히 대변종이 있었겠죠. 근데 운석 충돌이나 화산 폭발 등의 원인 빙하기는 아니다. 빙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암모나이트가 변성을 하고 육지에는 파충류와 거시식물 종류도 알아주시면 좋아요. 서술형에서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시험에서. 그 다음에 시조새와 작은 크기의 포유류. 포유류는 이때 살았는데 왜 번성을 못했어요? 공룡이 잡아먹어서. 말이 태어나는 거예요? 소가 태어나는 거예요? 공룡이 잡아먹어그 다음에 속치식물이 출현을 하였다. 그래서 뒤에 넘어가서 신생대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생대로 넘어가서 보면요, 잘 보이죠? 신생대로 넘어가서 보면 기후가 얘도 좀 달라요. 대체로 전기의 후기라 해요. 대체로 온난화였지만, 전기에는 온난화였지만 후기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 녹았던 그 시기를 간빙기라고 부릅니다. 수류권 보면요, 아까는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 여기서 대서양과 인도양이 점점 넓어지고 그래서 태평양이 좁아졌다. 그 다음에 아까는 로키 산맥과 안데스 산맥, 근데 지금은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신생대는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현재와 비슷한 수류 분포를 가집니다. 그 다음 볼 수 있다시피 포유류의 시대. 아까 어류, 그 다음에 양서류, 그 다음 파충류, 조류, 그 다음 포유류라고 그랬죠. 맞아, 포유류의 시대예요. 왜 그러냐면 조류는 좀 번외야, 하늘에 살잖아. 그래서 파충류가 다 죽고 포유류가 번성을 하기 시작을 해요. 파충류가 다 죽고. 그럼 왜 파충류가 다 죽고 포유류는 번성을 했어요? 파충류는요 변온동물이에요, 변온. 근데 포유류하고 조류는요 정온동물이에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뒤에 생태계학에도 나오는데 얘네들은 파충류는 변온. 온도가, 외부 온도가 추우면 나도 추워져, 더우면 나도 더워져. 근데 우리 사람들 생각해, 우리 체온은 항상 37도 정도를 막 유지하지, 아프지 않는 이상 포유류는 그렇게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 시스템에서 배웠던 물질대사가 파충류는 안 돼. 추우면 추운 대로 추워서 물질대사가 안 돼. 더우면 더운 대로 더워서 물질대사가 안 돼. 그래서 환경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막 파충류들 뱀 봐봐, 겨울잠자잖아. 그 추워서 자는 거야. 한쪽 다 자고 오는 거야. 포유류는요 정원동물이라서 그런 환경 변화에 적응을 잘 할 수가 있었고요. 바다에서는 화폐서, 육지에서는 매머드 같은 포유류. 매머드가 써있지만 말, 소 이런 그 포유류들도 있었습니다. 난 속시식물은 단풍나무, 청나무 등이 번성을 하였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양치식물이었다가 거시식물이었다가 속시식물로의 번성이 식물에는 진화가 일어난다 라고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대멸종과 이제 생물 다양성을 한번 봐보면요. 대멸종의 원인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뭐 대류 일격 이동에 따른 수류 분포 및 해수면 변화, 운석 충돌, 뭐 광합성 차단, 화산 폭발 등등 여러 가지 엄청나게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보면요, 가장 많이 죽은 때 여기를 한번 볼게요. 언제냐면 고생대 중간에 대멸종이 한번 있었고, 고생대 말, 그 다음 중생대도 한번 있었고,
중생대왕. 이때가 가장 큰 대멸종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생대 마레미는 왜 죽었냐면 이때는 가장 큰 원인이 판게아 형성이에요. 판게아. 판게아가 뭐라고 했죠? 초대륙. 대륙이 합쳐졌다. 여기 합쳐. 대륙이 합쳐질 때는요 해안선의 길이가 감소하고 대륙궁의 면적이 감소해요. 뭔 소리지? 대륙궁이 뭐야? 대륙궁. 대륙궁. 대륙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다가 있어요. 바다. 그럼 우리 바닷가 가보면 이렇게 땅이 있고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바닷물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 사람이 여기 서 있다라고 하면 여기 사람이 여기 서 있다라고 하면요 사람이 바닷물에 담궜을 때 여기 밑에 땅 이 땅 이 땅을 보고 우리가 뭐라 부르냐 대륙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륙궁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냐면 대륙궁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 해안선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거든요. 해안선. 그래서 면적 감소로 서식지가 감소하는데 중요한 건 해류의 단순화. 여기에서 보면요 판게아일 때는 해류가 요거랑 요거밖에 없어. 근데 이때 가장 많이 분리가 됐을 때는 요것도 있지만 요것도 있지만 이 사이사이로 흘러내려가는 바닷물들도 있지. 그러니까 대륙이 합쳐지면 해류가 단순화되면서 뭐가 되냐면 기후대 막 온대기후 뭐 이런 기후가 단순해져서 다양한 많은 생물들이 살 수가 없어. 근데 반면에 분리가 되면요 대륙궁 면적 반대겠죠. 증가, 서식지도 증가. 근데 해류가 복잡해지면서 기후대가 복잡해져서 생물 종횟수가 증가해요. 선생님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같은 위도인데 이탈리아의 지중해성 기후하고 우리나라가 기후가 다르다고 배웠거든요. 지중해 있는 이탈리아의 기후와 그 다음에 한반도에 있는 우리나라 기후가 주변 환경에 따라서 해류에 따라서 되게 막 기후가 다르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의 대 멸종이 있었다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가장 큰 거는 고생대 말, 그 다음 중생대 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대 멸종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며 그래서 결국에는 급격하게 변한 지구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다 죽는 거야. 그 다음에 적응한 생물은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면서 생물은 점점 다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이 중생대 때 왜 포유류가 살 수 없다고 했어요? 공룡이 잡아먹었어. 그럼 공룡이 멸종되지 않았으면요 포유류는 번성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공룡이 죽은 건 참 잘된 일이에요. 그쵸?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